꿈과 고향, 그리고 사랑이 있는 행복하고 또는 불행한 요양원 이야기. 꽃을 받아줘. 리뷰 시작합니다. 처음 본 무대는 엄청 큰 양탄자 같은 커튼이 쳐져 있어서 무대 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곧 시작이 되니까 암정과 함께 이큰 커튼은 사라지고 사랑 요양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은 어느 할아버지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치매인 거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여기가 고향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암전이 되고 요양원의 유쾌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미술 선생님이었던 그림 그리는 할머니, 신앙심이 깊은 할머니와 발랄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할머니. 소소한 사건에 항상 주모자로 늘 불리하면 변호사를 외치는 할머니. 그리고 이들을 간병하는 간병인. 또 매번 할머니가 바뀌는 바람둥이 할아버지와 그림 그리는 할머니에게 항상 꽃을 주는 곤충박사 할아버지. 요양원 속의 유쾌한 일상들과 대화들. 이 많은 인물들과 함께 극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 펼쳐집니다. 신앙심 깊은 할머니는 남편에게 과거에 맞았던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이고, 간병인은 집에 돈을 붙여주지 못해 밤낮 없이 집도 못 가고 일만 해야 하고, 발랄한 할머니는 돈 없는 아들에게 사실은 쫓겨나서 이젠 집에 있는 선상까지 팔아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론 밝고 유쾌해 보이고 재밌어 보였지만, 이면에는 각자의 사연과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한편, 곤충 할아버지는 항상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에게 꽃을 주지만, 거절당합니다. 왜냐면, 할머니는 과거에 약혼자를 여의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홀로 지내왔기 때문인데요. 곤충 할아버지는 과거 학교 과학실에 있는 곤충을 지키다가, 온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되었던 기억 때문에 곤충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와 곤충 할아버지. 어차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주책이냐는 할머니와 어차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여생이라도 행복하게 보내자는 할아버지. 끝끝내 할머니도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둘은 애틋하고 꽁냥꽁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요양원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황혼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요양원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나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곤충 박사 할아버지는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기억을 잃었습니다. 결론이 참 우프게 끝납니다. 네, 씁쓸합니다. 우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연기는 일품이었습니다. 경력을 떠난 연륜에서 나오는 그 연기의 자연스러움은 여타 예전에 봤었던 그 기성 배우들이 정말 나아가 나이와 경력을 내세우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연기를 하거나 시대착오적인 옛날 연기를 하며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 내에 녹아져 있었고, 자연스러웠고, 그 요양원에 있을 법한 할머니, 할아버지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울림과 떨림, 그리고 열정과 에너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면은, 관객층이 대부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로 북적였습니다.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공연 예절에 무지하신 분들이 많아서 공연 자체를 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전체적인 이야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중심 사건으로 바탕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소소하지만 개개인에게는 정말 중대한 사건들을 여러 개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해결을 반복하며 진행이 됩니다.
이 극은 유쾌하면 유쾌할수록 한쪽 가슴이 아리는 공연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연을 보면서도 저 또한 많이 웃었고 많이 아렸습니다. 겉으론 분명 모두들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은 사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며 모두들 요양원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요양원을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그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인간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연 자체는 가볍게 볼수 있는 킬링타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까이서, 좀더 가까이서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진중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내린 별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그대는 바람, 바람, 바람. 바람처럼 왔다가 꿈 같은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